변일구가 말을 바꿨어. 그 비밀이 뭔지 혼자만 알고 있을 모양인가 본데. 너 변일구 감시 똑바로 해. 비밀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? 나도 몰라. 아니 내가 그걸 알아도 왜 너한테 알려줘야 되는 건데? 네가 변 실장 나오기 일을 꾸민 거지? 두 사람 사이에 또 뭔가 있는 거고. 너 때문에 다 깨졌어. 변일구하고 나 다 끝났다고. 이제 만족해?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. 너 설마 아직도 회사 욕심내고 있는 거야? 황금 열쇠 강우 씨가 맡기로 했어. 그만 포기하는 게 좋아. 넌 예전부터 늘 이런 식이었어. 이건 해, 저건 하지 마. 다 네가 결정하려고 들어. 예전엔 널 돕고 싶어서 했던 말이었고 지금 네가 불쌍해서 하는 말이야. 뭐? 내가 불쌍해?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 알아도 허튼 짓할 생각하지 말고 멈출 수 있을 때 멈춰. 아니, 난 못 멈춰.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내가 왜 멈춰야 되는 건데? 너야말로 남의 일에 신경 꺼. 결국 넌 끝까지 가겠다는 거구나. 네가 멈출 수 없다면 나도 멈출 수가 없겠네.